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을 꼭 챙겨서 나가셔야겠습니다. 가을비가 오늘 제법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수량이 30에서 70mm로 제법 많은 양입니다. 오늘 낮부터 밤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함께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낮 기온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최대 5도 정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창원이 15도, 진주 14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요. 오늘 경남 전 지역에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는 비구름대가 가득하고요. 가을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나가실 때 추위는 느끼지 않으실 텐데요. 대부분 10도 이상 높게 시작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하만이 13도, 김해 14도고요. 다만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쌀쌀합니다. 밀양 14도, 양산 15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이 비슷합니다. 그만큼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사천 14도, 거창 1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남해 동부와 동해남부 앞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밤에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반에 또다시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